그때 테니스가 할 때 자기도 이제 경기를 나가야겠다.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보냈어요. 보냈는데 한 경기도 못 이기고 그냥 양말 한 짝 타오고. 그거는 예, 운이 없게 좀 대진운이 이게 네 명이 한 조인데 거기에 우승. 이제 준우승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. 다음에 이제 만회를 하려고 다시 한번 가고 싶었는데 참가비가 2만 원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돈 아깝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러면은 뭐 볼링은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요? 120 정도? 120? 뭐 타율 안 나오는데. 2할 돼요? 2할? 타율은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는 거야. 승부욕이 없었어. 자기 기록.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왔어.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야. 야구 시작한다면 타율을 중요시 여겨요. 아 그럼요. 자기 기록에 뭐 평균 타율이죠. 골프는 스크린 골프를 주로. 예 지금 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으니까 네. 100타 정도. 네. 진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. 사실 같이 저기 운동하는 지인이 오늘 나오셨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저분이 운동 못하게 되셨어. 일어나봐요. 두 분 일어나봐요. 운동 좋아하시는 두 분. 돌아봐요. 저분이 아까부터. 오랜만이. 잘할 수 있죠. 어떤 운동 하세요, 같이? 아, 저는 같이 사회인 야구 하고 있습니다. 아, 사회인 야구. 둘 중에 누가 더 잘해요? 제가 좀 낫습니다. 이 친구가 좀 더 잘합니다. 아니, 기본적으로 원래 아니 여태까지 멘트 중에 처음 먼저 얘기했어. 제가 더 잘합니다. 방송하고 자기보다 더 찌질한 사람 될것 같아. 아니 지금 야구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? 운동 좋아하는 것 같아. 그 사회인 야구하는 유부남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은 이제 집에 일이 있으면은 한두 번씩은 빠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네. 이 친구는 오늘도. 사실 아침에 그 세 살 딸이 열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응급실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해열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약을 가게 됐어요. 아니 오늘 딸이 몇 도였어요? 38.5도 정도. 네, 이제 해열제 먹이고 몸 저 이렇게 닦고 있는데 가더라고요. 아 닦고 열 내리고 간 게 아니고? 아니 남편. 뭔가.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근데 이게 9명이 돼야 되거든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빠지면은 저로 인해서 이제 남들이 8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 피해를 보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아내가 피해를 보잖아요. 그렇네요. 아 정말 대단하시다. 그럼 혹시 아내분 좀 남편이 집안일은 그래도 좀 도와줘요? 애 보느라 힘드니까 뭐 가끔 이제 설거지 좀 해달라. 네. 네. 그러면은 나 내일은 진짜 중요한 야구 경기가 있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. 뭐 이런 식이에요 주로 이제. 선수 미야겠다 내가 선수 미야. 그럼 선수도 아니고. 그러면 아이는? 아기는 이제 자기 혼자 놀거나 아니면 아빠한테 가면 아빠한테 안겨서 같이 TV를 보고. 그게 그 징계를 보고. 예. 근데 사실 제일 저기 할 땐 본인 아플 때 섭섭하거든요. 아플 땐 어때요? 너무 아플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좀 밖에 나가달라 그랬는데 그냥 말로만 알겠어 알겠어 하고선 결국은 또 누워서 TV 중계 보고 아내를 그냥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좀 TV만 볼 게 아니라 좀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TV 트는 거는 이제 너무 적막하니까 저는 적막한 게 너무 싫거든요. 일단은 TV를 틀어놓고요. 보려고 틀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적막하니까 좀 활기찬 TV처럼 보이기 위해서. 활기찬 TV, TV가 TV 소리가 막 나오는 거지. 누구한테 보여드릴 거예요? 아기를 이제 제가 안고 저도 놀아요. 이렇게 책도 읽어주고 아기가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.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, 몇 시간 정도 놀아줘요, 아기랑? 평일은 거의 없어요. 평일은 늦게 오니까 없고 그렇죠. 일요일날은 야구 끝나고 뭐 한두 시간 정도 그게 다구나. 그것도 TV 보면서 맞습니까? 좀 더 놀아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한 시간 10분 정도? 한 두 시간 정도 예. 이쯤에서 아니 만삭인데 설거지 같은 건 좀 해주시지. 아 제가 좀 설거지 하는 거 좀 싫어해서 아니 누구는 좋아하는 아니 누구는 좋아하는 야, 왜냐면 이게 허리가 되게 아프거든요. 이게 남자들 아니, 운동을 좀 줄이고 설거지를 도와줘야지. 방청객분들이 막 머리 쥐어뜯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. 여성분들이 내 정신 모양으로 못 들어 죽여버려 막 이러고. 둘째 가졌을 때 예, 서운했던 적 있어요? 이해 가졌을 때 깨똑
연락이 온 거예요, 신랑 거. 그래서 봤는데 나 상해 테니스 대회 예약했어. 마누라한테 얘기 잘해.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임신 8개월 때인데 2박 3일로 간다는 거예요. 경기를 보러. 그 경기만 보러. 윈블던 뭐 이런 거 보러 가라고. 보러.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거 보러 갈 거면 나랑 끝내고 가. 딱 얘기했더니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.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. 생각할 시간. 결국은 못 갔어요. 정말 저는 그때는 정말 진짜 너무 KBS